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미리 보는 띠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 운세입니다. 자, 26살 병자생 분들. 자, 신축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발 빠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뭔가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건데요. 차후로는 자신감도 좋고요. 나이답지 않게 성실함도 좋고요. 돈 버는 욕심이 자꾸만 생기실 거예요. 벌써 사고 싶은 목록 1, 2, 3, 4번. 으로 정해놓고 계실 거거든요. 신축년 상반기에 이 느낌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반드시 취업 문서, 자격증 문서 있습니다. 이분들 낭비하지 않고 조그만 금전이라도 모으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대박 나실 걸로 봅니다. 38살 갑자생 신축년 상반기 운세입니다. 나이는 한참 우리 38살 갑자생 되시는 분들 팔팔한 나이인데 2020년도 하반기에 몸이 천근만근 많이 늘어지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2021년 신축년에는 이 기운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2021년에는 갑자생 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운이 열리는 해운이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었든 아니면 가정으로 힘드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열리는 좋은 운 받으셔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운도 있으세요. 그러니 지금 힘드셔도 조그만 문서라도 잡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엔 이 문서로 인해서 금전운이 풀리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취업할 수 있는 운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자, 50살 임자생 분들 신축년 상반기 운세입니다. 자, 2020년도 이두 해가 이 임자생 분들한테는 운이 좋은 운이 아니셨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사람으로 인한 피해도 있으셨고, 풀릴 것 같으면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셨고, 금전도 많이 나가는 형국이셨고요. 임자생 분들, 2월, 4월, 6월생, 또 10월생, 다시 한번 발목에서 일어나는 운 있으시고요. 3월, 8월생 분들은 상갓집만 조심하세요. 신축년에. 1월생 분들은 여러 군데 투자하시지 마시고, 한 군데에 투자하시는 거를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임자생 분들이 상반기에 조금씩 운이 열리면서, 금전을 투자해서 한몫에 빼시려는 성향이 보여요. 자, 생각대로만 되면 좋은데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운이 풀리는 운인데, 또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면 안 되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62살 경자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62살 경자생 분들, 2020년도 하반기에 사고 파는 문서운이 있으셨죠? 팔자니 아까운 것 같고, 사는 것에는 쏘고시는 것 같고, 많이들 갈팡질팡 하셨을 건데, 장고민 그만하시고, 신축년 상반기에 문서운 있으실 때, 한번 문서 세탁 한번 하세요. 세탁. 팔아보던가 예, 새로 팔든가 내가 한몫에 이것저것 모아서 묵은 문서를 한번 세탁을 하시는 거죠. 신축년에는 어차피 한번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과감하게 결정하시라는 얘기고요. 자손 문제로 고민하셨던 부분들 또 운이 이제는 풀리시는 운이시고요. 신축년 음력으로 3월, 4월 달에는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 네. 네, 건강하시고요. 73살 무자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무자생 어르신들, 신축년에 그동안 지병으로 아프셨거나 몸수 안 좋으셨던 분들 많이 좋아지시는 기운이 있거든요. 신축년에는 아프지 마시고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자식 걱정 많이 하시느냐고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 머리도 아파하지 마시고 신축년엔 지갑에 돈 떨어질만 하면 다시 채워질 만큼 금전운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아지시는 운이시니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 쥐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